저희 집 앞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하교할 때 보면 이 바시티 자켓 다 입고 나오죠. 이두 줄짜리는 2013 생로랑 한 줄짜리는 2020 셀린 제품이죠. 둘다 에디슬리만의 작품이죠. 2020년 셀린에서 나온 이후로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에서 안 만드는 브랜드가 없었죠. 무신사 냄새, 클론 룩의 대표 아이템이죠. 두 번째, 코치 자켓이죠. 이 코치 자켓의 시작은 꼰대가로송 CDG 아이템이죠. 제일 핫했을 때가 한 3, 4년 된것 같아요. 벌써 이 아이템도. 작년, 재작년부턴 벌써 좀 입기 싫어졌죠. 코치 자켓의 뜻은 다 아시죠? 축구나 야구, 이런 벤치에서 코치들이 입고 있는 자켓이라고 해서 코치 자켓이죠. 자, 세 번째, 트러커 아이템인데, 이 트러커 오버사이즈로 발렌시아 에서 나온 이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이 전통 트러커 아이템 말고 변형된 트러커 아이템도 굉장히 아직도 많이 나오는데 베이직 아이템이기는 하나 발렌시아가에서 나왔을 때 너무 많이 퍼졌기 때문에 질리는 느낌이죠. 자, 오늘은 앞에 세 가지 아이템을 대신할 2024 스프링 아우터, 쿠어, 포터리, 던스트 이세 브랜드를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이 해링턴 자켓의 트렌드는 아직 유효하죠. 자, 이 아이템이 트렌드가 된 지가 벌써 한 3, 4년 된것 같죠. 그 와중에 미유미유에서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죠. 지금 현재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클래식 아이템이기도 하죠. 폴로, 랄프로렌, 버버리 이런 브랜드에선 시즌리스 한 시즌도 안 빠지고 캐리오버 아이템으로 출시되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정확한 명칭은 드리즐러 자켓이죠. 미유미유, 버버리, 폴로, 랄프로렌 이세 브랜드에서 보여지는 스프레드 카라, 이런 카라 형태가 달린 걸 드리즐러. 이 스티브 맥퀸이 입은 자켓을 해링턴 카라 형태가 다르죠. 스탠드 카라로 되어 있죠. 보통은 그냥 해링턴 자켓이라고 통틀어 부르기도 하죠. 첫 번째, 이 쿠어 아이템은 디테일이나 컨스트럭션은 기본이죠. 반면에 실루엣에 힘을 굉장히 많이 실었어요. 밑단 밴드 위로 앞에 턱까지 잡아 있고 뒤에는 셔링 처리가 되어 있죠. 어깨는 드랍 숄더에 기장은 크랍 형태죠. 기장에 비해서 품은 또 와이드해요. 포털이나 던스트에 비해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실루엣을 보이고 있는데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베이직한 아이템이지만 디자인 어드밴스가 굉장히 많이 된 아이템이죠. 후뚜루마뚜루 입을 옷은 아닌 것 같아요. 자, 포털이는 쿠어에 비해서 굉장히 담백하죠. 담백한데 폴로, 랄프로렌에서 보여지는 그런 담백함, 미제 느낌하고는 좀 다르죠. 아메리칸 헤리티지를 일본에서 풀어낸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미카즈 느낌이 좀 있죠. 모노클이라는 잡지 아시나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그런 느낌의 아이템이죠. 쿠어와 비교했을 때는 보수적인 점잖은 느낌이 있죠. 비즈니스 아이템으로도 전혀 손색 없을 법한 그런 느낌이죠. 자, 세 개의 브랜드 중에서 가장 캐주얼한 건 던스트죠. 자, 네이비 컬러의 화이트 단추와 화이트 엠블럼 자수장식이 있죠. 아더 컬러가 소재 바리에이션을 했는데 하나는 시어서커, 하나는 스트라이프죠. 네이비 컬러의 화이트 디테일, 시어서커, 스트라이프, 폴로, 랄프로렌 같은 트레디셔널 브랜드에서 나오는 마린 룩 느낌이 굉장히 짙죠. 보통 소피스티케이티드하다는 표현을 쓰죠. 세련되고 뭔가 시크한 업타운 느낌, 하이엔드 느낌이 가장 많이 나는 브랜드는 쿠어. 세 개의 브랜드 중에 가장 패셔너블하죠. 포터리는 쿠어와 던스트에 비해서 가장 매니시하죠. 쿠어와 던스트는 유니섹스로 입어도 무방하죠. 포터리는 유니섹스로 입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던스트는 드리즐러와 해링턴 두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됐죠. 자, 디테일은 거기서 거기죠. 실루엣의 차이가 가장 큰데 쿠어, 포터리에 비해서 가장 베이직한 실루엣이죠. 자, 난이도면에 있어서 여기서 난이도라 함은 가장 트렌디하고 가장 베이직한 순서. 가장 트렌디한 아이템은 아무래도 쿠어, 가장 베이직한 아이템은 던스트 제품이죠.
자, 두 번째 아이템은 워크 자켓. 워크 자켓은 지난 영상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요점만 정리할게요. 지금 유행하고 있는 티피컬한 형태의 워크 자켓은 카라트 스타일과 프라다 스타일. 블루종 형태의 짧은 기장, 긴 기장. 두 아이템의 공통점은 카라의 배색이 되어 있죠. 이 카라의 배색이 되어서 나온 제품은 쿠어. 카라트 스타일의 짧은 기장 형태, 바버 스타일의 긴 기장 형태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포터리와 던스트는 긴 기장 형태밖에 없죠. 포터리와 던스트는 지금 유행하는 이 워크 자켓 형태보다는 M65 밀리터리 야상 스타일에 더 가깝죠. 이 M65 스타일도 구찌, PB파일로, 더 로우 나오긴 나와요. 사실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아이템이라 이 카라의 배색이 들어간 프라다 스타일의 워크 자켓에 비해서 그닥 그렇게 새로운 느낌은 없죠. 그냥 편하게 베이직하게 걸치는 아이템을 원하시는 분들은 포터리, 던스트 나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뭔가 좀 핫한 아이템을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텐 비추죠. 자, 벌써 4월 말이죠. 앞에 소개한 이런 아우터들 이미 다 구매하셨을 수 있죠. 자, 샀는데 또 사고 싶은 아이템이 있죠. 사실 제가 오늘 이 컨텐츠를 만든 이유가 바로 이 아이템 때문이죠. 시즌이 바뀌면 깔쌈해지고 싶죠. 특히 봄은 더 그렇죠. 자, 이 레드칼라에 대한 추억은 90년대를 지나온 분들이라면 이 폴로 랄프렌에 대한 추억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 레드하면 발렌티노죠. 발렌티노 드레스처럼, 구찌 립처럼, 기보당 포토그래피처럼 핏발광 레드가 중요하죠. 자, 점점 아우터도 부담스러운 5월이 다가오고 있죠. 자, 라운드 넥 가디건 너무 새롭죠. 자, 이 아이템이 트렌드로 돌아온 이유도 역시 미우미우죠. 남성이 이 라운드 넥 가디건을 입은 건 저는 이번 시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워크 자켓 아이템보다 더 핫한 아이템 세 가지를 꼽자면 지난 컨텐츠에서 설명드린 멀티 스트라이프 티셔츠, 이 레드 컬러의 해링턴 자켓, 이 라운드넥 가디건,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이죠. 세 가지 아이템 모두 기시크 트렌드와도 굉장히 찰떡이죠. 정리를 하고 나서 보니까 모두 또 미우미우죠. 자, 발렌시아가로 대표되는 오버사이즈 트렌드, 고프코어, 올드머니. 자, 그런 트렌드에 지치신 분들, 지겨우신 분들은 갈아타는 것도 좋겠죠.